마이티 2.5입니다. 여기 몇 년식이죠, 사장님? 2014년 1월식. 2014년 1월식. 사장님, 저희 한 1년 반 전에 만나가지고, 저희 라파 시리즈로 해서 농력까지 해가지고 풀세팅 하셨다가, 네. 아, 일전에 한 두 달 전이었나요? 세 달 전이었나요? 두 달 전에 또 오셔서 저희 E2ID 대형 트럭용까지 장착을 하시고, 또 오늘 오셔서는 한 알타이 대형차용 한 개 지금 장착하고 또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엑셀 한번 떼어보실래요? 기어 빼고 넣으신 거 아니죠? 기어 들어가 있어요. 기어 들어가 있죠? 네. 오케이. 항속 중에 귀찮네. 자, 계속 직진 가볼게요. 네. 언덕도 한번 쳐보고 좀 틀려진 게 있으신지 네. 느껴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저렇게 데이터를 많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멀리서 일요일 날 또 여기까지 찾아와 주시고. 저희가, 저희 사장님 같이 이런 고객분들이 많아져서 좀 뿌듯합니다. 아, 네. 골치 아픈 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 양반이 나를 고소해서 또 경찰서도 갔다 오고요.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가서. 저는 맞고서 안 할 테니까, 검사님이 한테 꼭 전해달라고. 나는 내일 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왔다 갔다만 안 하게 해달라고.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바깥에서 들었을 때 엔진 소리도 좋은 것 같거든요. 한번 타보자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처음에 작년 6월 달에 장착을 처음 했을 때 네네.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네. 차를 처음 받고 그 다음날 바로 그렇죠. 운전을 안 해보시다 오셔가지고 네, 인사를 네. 안 하다가 네. 받자마자 와가지고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 하니까 네. 더 잘 몰랐고요. 네네. 그냥 좋겠지 하고 그냥 타고 다녔거든요. 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 달 뒤에 제가 검사를 받으니까 네. 검사했을 때 2% 매연이 2% 나온다고 통과가 됐어요. 매연 2% 통과. 네, 네. 제가 아 이거 검증이 됐다. 네. 이 정도면은 더 믿음이 간다. 네. 그리고서 얼마 안 된 그때 당시에 신제품 라파 2 나왔다고 하셔서 그렇죠. 2 나왔다고 네. 하셔서 저거까지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저거 이제 주문을 해서 그때 달았죠. 그렇죠. 그거 이제 붙이는 위치 막 가르쳐 주시는데 뭐 어디 맞나 말고 그냥 네. 붙이고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이게 차가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 구간에서 항속이 네. 더 증가해서 이게 더 밀고 쫙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더 이제 이거 봐라. 또 추가로 또 시켜서 또 타시고. 네, 그때 네, 계속 짓지 맞습니다. 네. 까만 차. 네. 또 틀리네. 이게 예. 확실히 틀리네. 그때 더 이제 왔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연비는 제가 7.6이 나 고속도로에서 평균 이제 주행속도를 80으로 하고 쫙 다녔는데 네. 연비가 그때 당시에 7.6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차 똑같은 차종이 그때 당시에 몇 킬로 나왔다고 그러죠? 대부분이 6.5에서 7. 아, 6.5에서 7인데 7.6이 나왔고 예, 예. 네네. 그 라파 플러스 2 달기 전에는 제가 네. 풀 악셀 밟고 다녔을 때 90으로 다녔을 때 네. 7.12가 평균 한 달 평균이 그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렇게 연비는 썩 만족스럽지 않은데 라파 플러스 2 달고서 80으로 쭉 다니니까 네. 7.6. 7.6. 네, 월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월평균이. 네. 네. 그래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게 생기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80km로 한 6개월 더 타고 다녔죠. 네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에서 80으로 다녔을 때는 아 평균 연비가 7.6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 얘가 7.6이 한계구나. 네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한 2월 달쯤 돼가지고 속도를 고속도로에서 70으로 다녀봐? 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70으로 바꿔보니까 한 달 평균 연비가 8.2로 늘더라고요. 8.2로? 네, 그건 뭐, 다른 차들도 아마 고속도로에서 속도 네네. 줄여서 다니면 늘 네. 테니까. 그렇죠. 네. 네. 아, 그래도 8.2 되니까 그때 연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네. 속도는 줄었지만, 네. 이 정도면은
이게 회사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기름값을 회사에서 주는데, 네. 보통 1kg에, 하저기는 7kg, 동저기는 7.2kg로 계산을 해줘요. 아, 계산을 그렇게 해주는구나. 네. 아, 예. 근데 이거 예. 8.2가 나오면, 그렇죠. 1kg 더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제가 한 달 평균 한 300kg 타는데, 예. 그 돈이면은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가. 아,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섯 달만 타면은 여기 투자한 거가. 나오는 거죠? 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되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때 되니까. 아. 야, 이게 참 리얼한 거. 이게 100% 리얼 아닙니까? 한 달에, 한 5개월이면 세이브가 돼버렸네. 네. 그죠? 그 무렵에 이제 또 E2ID 나온다고 이제 그걸 환불하시니까, 아, 또 이게 저거 뭐야, 막. 그래서 E2ID도 장착하시고. 네. 네. 마침 또 사장님이 좀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사장님이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주시고 막 했으니까 사장님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할 거니까 편한 대로 가세요. 2i 달고서는 조금 이제 이게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반응 속도가. 네. 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른데. 네. 근데 월 평균 연비는 그렇게 막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고. 네네.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역장에서 70으로 다니는 게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차전 들어가서 좀 유턴해야 됩니다. 네. 속도를 좀 올려서 다니는 게 오히려 낫겠다. 네. 8,90으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네네. 잘 나가니까. 네, 잘 나가니까. 네. 근데 이제 연비 이제 제가 마카롱 어플에다 대고 매일 주유하고 매일. 그러니까요. 그 연비 측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8.2 나올 때도 있고, 8 나올 때도 있고, 뭐, 이게 조금, 그날그날 네. 조금씩 다른데. 네네. 월 평균 해보니까 8 나오더라고요. 월 평균 8. 네. 아, 8. 네. 속도는 8,90으로 올렸고. 8,90으로 올렸고. 네, 그러니까, 연비는 좀 줄었지만, 시간적으로 얘가 빨리 다니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아, 이것도 괜찮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 네. 아, 그렇지만 조금 연비는 조금 아쉽긴 한데. 네네. 조금 연비도 더 잘 나오면서 막. 그렇죠. 더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알 버전까지 그럼 하면 어떻게 더 달라질까? 단 알 버전 네. 하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 언덕에서 한번 지그시 밟아보세요. 힘이 좀 쓰는 게 어떤지. 예전에 뭐 이 정도 언덕이면 몇 단에서 못 갔는데 간다라든가 그런 느낌도 한번. 아, 1년에 8만 킬로요? 1년이면 8만 킬로. 아, 바로 300킬로씩. 말이 하루에 300킬로지. 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탄 버전을 장착하시고 네. 연비까지 많이 좋아졌다라는 데이터들을 많이 받아요. 특히나 네. 고속 주행에서. 항속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나니까 예. 쭉 밟아놓은 다음에 평지나 약간 내리막 만나면 그냥 그대로 가니까 예. 그게 길어지니까 연비도 많이 좋아졌다는 예. 그 연락을 많이 오거든요. 예. 분명히 이 차량에도 그런 게 있을 거니까 뭐 지금 차장님께서 저희한테 그 데이터를 주셨던 내용 그대로 보면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진다면 또 저희 제품이 또 증명이 되는 거니까 한번 타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1년 지나고서 또 이제 정기 검사를 하러 다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또 한번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 네, 이제 네. 영상 녹화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네 검사했을 때 처음에 한 2%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판에 네네네 네, 그분이 근데 네. 그분이 다시 조정을 해서 사무실 들어가서 뭘 만지시더니 다시 나와서 측정하니까 8%인가? 네 나오는 걸로 최종 측정이 됐어요 뭘 만졌을까? 한 번에 끝내지 않죠. 두 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이 가끔 이제 나파 플러스 원 달고 검사 기간에 남아있던 분들이 검사하고 연락이 오는데 네. 자동차 검사소 가서 많이 싸우셨대요. 아. 아니, 딱 밟아서 0% 나오니까 네. 계속 하더래요, 검사를. 그래서 승진하고 안에 앉아있다가 나가갖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 아, 이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아. 왜 0%가 나오냐고. 아. 이 정도면은 최소한 10몇% 나와야 네. 되고 불합격 맞아야 될 연식인데 아. 이거 못 알았다고 도대체 이게 안 나오냐고 계속 하려고 그러길래
됐다고 0% 나왔으면 통과하면 되지.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정말로 싸우고 했던 분들 연락이 역으로 되게 많이 왔어. 그러니까 라파 플러스 원을 달고 매연 불합격 맞은 차가 99% 불합격 맞고 풀 세팅하고 한 일주일 타다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가가지고 검사 맡았는데 0% 나왔다 연락 오는 것도 영상에 올렸고. 정말로 사장님도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그 라파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뭐 안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흡기관에 감아놓기만 했는데 왜 좋아지냐고.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믿기가 좀 어려워요. 네. 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영상에 올리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는 안 되지만 신기합니다. 라는 게 이제 라파 플러스 원, 뭐 라파 플러스 2 이런 제품들인 거고요. 지금 뭐 어차피 와르기가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탄이라는 제품 저희가 출고하고 저희 나름대로 좀 뿌듯합니다. 고객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출력, 연비, 뭐 매연 다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상당하게 좀 기분 좋게 요즘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로. 여기 막힐 거예요. 2차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저기 타려고 나중에 막힐 거예요.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하여튼 어차피 사장님은 매일매일 그거 데이터를 다 뽑으시니까 뭐 해가지고 또 전화 한번 주시면 우리는 계속 지침입니다. 사장님. 네, 계속 지침입니다. 연락 주시면 또 소중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예, 지금 타봤을 때 잠깐 타봤을 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또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정도 사보고서 그러세요. 예, 그래야지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또 가서 연락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예. 항상 건승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